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국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그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길래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들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대체 토론은 적어도 모든 원하는 의원 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할 건데, 300명 국회의원의 입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병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무슨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 중 이해충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3대 12년을 법사위에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이익집단의 로비 등을 받아가지고 이랬을 때는 근본적으로 법사위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거 관례였고, 또 어떤 경우에도 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현안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밝혀두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고요. 체계와 자구심사 내용으로 얼마든지 정부 측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그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길래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총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야가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는 헌법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존중하되, 그러나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결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